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20일입니다. 마감 시황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일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된 탓에 0.52% 코스피 상승, 코스닥 1.12% 상승 마무리됐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가다가 조금 상승폭 둔화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추가로 하락할 것이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추가 하락하지 않고 멈추고 반등 모색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좀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FOMC가 지금 21일 우리나라 시장으로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FOMC 발표가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일단 반등 시도 넣은 것은 다행이다. 자, 기관이 좀 사주죠. 그죠? 그래서 금융투자 이틀 연속 매수해주고 있고 연기금도 오늘 살짝 들어왔습니다. 자, 그것에 비해 외국인은 오늘 591억 코스피에서 매도, 코스닥에서는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선물은 563계약 외국인이 소폭 매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주요 업종별 현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어저께도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잘 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종목 아닙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기전자가 절대적으로 약세입니다. 그 와중에 LG이노텍은 여러분들께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4%까지도 상승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상승폭 조금 둔화됐습니다만 단연 돋보이는 2.84% 상승. 자, 현대차, 기아차는 조금 조정 오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와 반면에 현대모비스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삼성 SDI 잘 보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4.28% 강한 상승 보여준 반면에 LG화학은 조금 주춤거리면서 0.79% 하락. 자, LG 에너지 솔루션 전일이죠. 5% 넘게 하락했습니다만 오늘 20일 인근에서 반등하는 1%대 상승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섹터 조선주도 오늘 제법 강하게 반등했고요. 조선, 철강, 건설 오늘 다 양호하게 반등. 근데 뭔 또 시원찮다? 네이버 카카오. 그죠? 이거 별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한 번도 추천 안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네이버 카카오 한 번도 추천 안 했어요. 최근에. 왜? 꼬꾸라져가지고 올라오기 전이니까 관심 가지지 마시라. 그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 강세를 보였으니까 양호한 모습 보였는데 호텔신라 관심있게 볼 필요는 있다 말씀드렸고 4%대 상승입니다. 그리고 보험주 중에 현대해상 잘 보자 했는데요. 3%대 반등해주는 보험주들 그리고 금융주들도 오늘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섬유의복적으로 어저께 호랑이님하고 이야기하다가 필라 홀딩스 야 이거 관심권에 넣어준다 5% 올라갑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6%대 상승, FNF도 3%대 상승. 아무래도 고환율 시대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또 환율이
올라간 부분에 수출주들한테는 또 우호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섬유, 의복주 상당히 양호하고요. 여행, 카지노, 파라다이스도 추세가 괜찮더라고요. 자, 여행주들도 3%대 상승. 자, 대체적으로 다 양호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도 빠질 땐 열나 빠지더니 오늘 겨우 찔끔 반등 한번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HLB도 32% 빠지고 3% 올라오는 그런 상황. 자, 로봇 관련주들 중에 SPG, 로보티즈도 추세 괜찮다 했는데 오늘 18%대 상승. 야, 로봇주들이 오늘 초강세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음식료 중에서 농심 4%대 상승. 대체적으로 음식료 섹터 추석 지난 이후에 지금 가격 인상들 다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까? 어쨌든 음식료 쪽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NG도 추세 돌려냈는데요. 오늘 또 추가로 2%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들 많이 빠졌다고 그냥 덥석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적어도 삼성전자 6만원 넘어서야 저는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 비용을 상당히 많이 지불해야 될수 있다. 기관 외국인이 안 사주거든요. 오늘 어제는 좀 사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죠?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당하고 매도를 맞고 있기 때문에 달려있게 가기 힘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6만 원 인근까지 이렇게 돌파하고 좀 늘려준 다음에 관심 가져도 가져라.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그죠?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별로예요. 봤으니까 뭐 전기전자 다 한번 챙겨봅시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하락 추세거든요. 근데 LG 이노텍은 그죠? 여기 240일 지지하면 된다. 박스권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딱 지지권에서 딱 지지하면서 올라오네요. 그죠? 그럼 다음번에 자 여기 240일 깨지면 던진다라는 각오돼 있으면요. 한번더이 계속 확인이 되거든요. 조금 쳐졌을 때 240일 인근 이제 이평선들도 다좀 밀집되거든요. 그때는 진짜 샷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죠? 호랑이님.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도 괜찮고요. LG 이노텍은 계속 관심 있게 보자 그랬습니다. 삼성전기 꼬꾸라졌고요. LG 디스플레이 꼬꾸라졌습니다. 자, 오늘 좀 조정받았던 현대차. 자, 아마 20만 3천원권 여기 19만 2천원권 정도의 박스권 유지하지 않을까? 혼자 강하게 날아가기에도 조금 시장 상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적당히 여기만 여기를 20일 권역을 지켜주면 더 좋겠죠. 근데 시장이 혹시나 흔들려가지고 처진다 하더라도 여기 19만 2천 원권만 잘 지켜낸다면 적당히 시장이 돌아설 때 박스권 좀 이루다가 힘을 또 응축시키고 이렇게 힘을 좀 응축시키고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관 외국인 최근 수급이 좋으니까 그렇게 현대차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는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이라도 그죠?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연기금도 쭉 들어옵니다. 기아도 관심 가져도 돼요. 기아. 현대모비스는 추가 하락하지 않고 멈추고 반등 시도 나왔으니 다행이고 그러나 위에 아직까지 조금 저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2만 3천원권에서 22만 5천원권 뭐더 간단히
241권역까지는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많이 밑으로 쳐져 버리면 별로인 상황으로 가니까 좀더 지켜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요. 현대 오토웨버 추세 좋게 가다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당분간은 좀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현대 글로비스 추세 전환 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지 여부 챙겨보시고, 기관 외국인 최근에 수급이 기관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연기금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자, 현대위안은 먼저 치고 갔고 눌림목 조정 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20일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지 여부 좀더 쳐져 버린다면 7만원 인근으로 밀릴 수 있는데요. 자, 오히려 7만원 인근으로 오면 그냥 매수하기에는 좀더 부담 없는 가격대이고, 다시 7만 5천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20일 돌파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좀 변곡 구간입니다. 자, 만도 추세 다 깨고 내려오니까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장 받고 있죠. 이제 만도는 조금 별로인 상황이다. 수급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 기관 외국인 다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죠? 해성 TS도 바닥권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일단 저항권입니다. 자, 일일이 전부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눈에 좀 띄는 종목들만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솔루션 장대 음봉 다음에는 처진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일단 딱 수습했습니다. 아래 윗골이 달면서 일단은 20일에서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1%대 반등. 빠지긴 얼마 빠졌다? 5% 빠졌는데 5.6인데 1% 같으면 그죠? 아직까지 잘 모른다. 20일 만약에 이렇게 탁 깬다면 별로인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비중 진짜 확실하게 줄여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지 않고 반등한다면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조금 더 홀딩 가능하지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 다른 2차전지 조금 양호한데 어저께부터 올라가도 두드려 맞고 오늘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돌파된 이평선들의 지지 권역이니까 충분히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관심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권역이다. 자, 삼성 SDI도 잘 보자 그랬는데 저항을 한 방에 뛰어넘는 장대 양봉의 비교적 큰 장대 거래 4.28% 상승 양호입니다. 양호. 기관 외국인 최근에 쌍끌이 마구마구 들어오고요. 연기금도 같이 매수 동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케미칼. 자, 아직도 오늘 강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조정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역이니까 신규 매수는 지금 안 되는 자리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지고 계신 분은 한 20일 정도를 깨면 그죠? 17만원 여기 밑으로 깨면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17만원 깨면 내가 비중 확실하게 줄인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자, LNF는 좀 시원찮은 흐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만약 깨버린다면요. 완전 별로인 상황으로 갑니다. 올라가도 22만원, 23만원 여기 위 저항권인데 이전 상황처럼 과연 이렇게 치고 갈 것인지. 미국 진출이 좀 제동이 걸렸죠. 그래서 추가 상승 동력이 과연 있을 것인지. 이틀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처럼 이렇게 한번 쳐져버리면 이제 추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밀려 이렇게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요. 반등해도 위에 저항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에코프로비엠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등 시 일단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추가로 만약에 밀린다면요. 그 또한 비중 축소입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어요.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꺾이고 있습니다. 꺾이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조선주도 현대중공업 수주 소식도 들리던데요. 반등은 했습니다만 좀 별로인 상황입니다. 조선주들도 좀 별로고요. 현대미포는 61인근에서 일단 지지하는 모습은 보이죠. 자, 아, 오케이. 61에서 지지하는구나. 일단은 그 정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이것도 많이 올라서 상승폭의 절반 정도 토해낸 상황인데, 현대미포만 일단 관심 있게 계속 주가의 흐름을 추적하고는 계십시오. 현대미포. 자, 그리고 태양광 OCI 추가로 한번더 쳐지면서 밀리고 있는 태양광 태조 이방원 있죠? 태조 이방원 이제 따라가면 안 돼요. 확실하게 포인트가 넣은 눌림목 정도의 구간에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는요, 추세가 꺾였다든지 너무 고점이라든지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뭐 그죠? 전일은 10.5% 빠지더니 오늘은 그죠? 0.4%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 조정권입니다. 당분간은 태조 이방원 옆에 근처에 가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로템도 20일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추세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LIG 넥스원 60일까지도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 항공우주 추세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4%대 오늘 상승했습니다만 추세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강한 추세. 올라가도 5만 4천원권에서는 튕겨내릴 가능성 높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0일 다 무너졌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태조 이방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막 흔들흔들 하면서 20일 무너지고 아니면 강하게 고점부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게 포착되는 요즘입니다. 뒤늦게 쫓아가면 되지 않는다. 오늘 로봇 관련, 로봇스타 8%대 상승, 로보티즈가 상승 이후 눌림목 구간이니까 강하게 가네요. 그죠? 18% 상승, 창대 양봉, 창대 거래. 베리 굿, 그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인데 오늘 잘 매수하지 못했다면 이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SPG를 먼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야, 운봉 하나 말아올리는 양봉. 어저께 호랑이님 같이 봤죠? 뭐 봤다? 나스닥 보면서 어떻게 하던가요? 요렇게 운봉으로 밀린 척하다 끌어당기니까 매수. 여기 위로 말아올리니까 돌파하니까 또 매수. 단타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했다가 여기가 무너지면, 그죠? 손절을 해야 되는, 그죠? 그런 타이트한 매매를 할줄 안다면 모르겠으나, 그 말고는 하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른 종목이 워낙 많아요, 그죠? 자, JYP도, 관심 있게 보자 그랬는데 추세 무너뜨리지 않는 정도의 상황. 자, 현대해상도 240일까지 스트레이트로 밀렸으니까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반등했습니다. 3%대 상승. 그리고 자, 영원무역 추가 상승. FNF 240일까지 상승. 필라홀딩스 이거 탄탄하게 다져놨네요. 일단 관심권에 둡시다. 자, 오늘 5%대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 전환 초입에 왔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것도 한번 잘 보자. 이렇게 일단 말씀드렸거든요. 요거는 뭐 되게 좋아서라기보다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60일 이평선까지 돌려낸 이후에는 그죠? 이렇게 이격이 좀 있으면 여기 한 120일 권역인 4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매는 할수 있거든요. 일단 오늘 플러스권 마무리됐습니다. 농심도 4%대 상승하면서 완전 상승 추세 다시 전환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뚜기와 같은 모습처럼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현대해상. 잘 봐요. 뿅. 그죠? 자, 그러니까 한 3만 1000원권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딱 여기서 여기까지 노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챙겨보고 일단 1분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미국 선물이 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장 종료 이후에 자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어저께 상승 부분 반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역시 좀 흔들리긴 흔들리네요. 자, 여기가 1봉인데요. 아래꼬리, 아래꼬리, 앞전처럼 자꾸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 시도 나오는 부분까지는 좋았으나, 뭐 반등 시도 나오면 이렇게 밀리지 말고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는데, 자, 오늘도 아래꼬리 한번 당겨주기를 나중에 기대해 봅시다. 아직까지 개장하기도 전이고 하니까, 그죠? 뭐, 급등하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 급등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FOMC 전까지는 그죠? 상당히 혼조세의 양상을 보이다가 이렇게 아래꼬리 끌어당기는 정도로만 마무리되어도 만족해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나라 시장 한번더 언급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이평선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급등을 한다?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FOMC 결과 나오는 목요일까지는 상당히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미국의 눈치를 상당히 볼 수밖에 없는 뭐 언제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 높다. 하지만 제법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자, 제법 위태로운 상황인데, 기관이 그래도 조금, 그죠? 매수를 해 주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최근에 매도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한 악재는 어느 정도 다 시장에 녹아져 있지 않을까? 뭐, 악재를 해봐야 뭐 있겠습니까? 금리 인상. 혹시 더 크게 할까? 뭐, 이런 부분, 그죠?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알 만큼 다 알아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녹아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물론 미국이 어저께 좀 양호하게 마무리돼서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좀이 주가로 크게 옛날처럼 본다면 옛날에 미국이 반등을 좀 해도 우리 뭐 그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폭포수처럼 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와 같은 상황은 현재는 조금 그죠? 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아 보인다.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미국이 뭐 오늘 저녁에 뭐 2%, 3% 빠지면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죠. 뭐. 딴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닥터K의 개인적인 매매 스타일은 그냥 개인적인 매매 스타일이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권유 드리는 것은, FM적인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험 관리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밑으로 시장 무너질 때 낙폭을 키운다면 구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도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생각했던 기준이 무너지면 비중 확실하게 줄이시면서 그죠? 신규 매수도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특히 연기금에 매수가 같이 동반되는 종목들로 관심 있게 한번 챙겨보시다가 시장이 빨간불 나올 때 이렇게 빨간불 나올 때 적어도 기관 외국인 사줄 때 그때 같이 매수 동참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두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죠. 닥터케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